분열하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레이저는 공기를 지나서 물로 가게 되는데 실제로 켰습니다. 자, 이걸 잘 보시면 지금 조금 흐리게 보이긴 하지만 경계면을 한번 보세요. 빛이 공기에서 진행할 때와 물에서 진행할 때 정확하게 굴절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때 보면은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지요? 굴절각은 더 작고 입사각이 큽니다.